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국세청, 주정부 그리고 세금업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플로이 폼 W2를 목표로 하는 이메일 스캠에 대하여 사업주들께 조심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W2 스캠, 즉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스, 즉 BEC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가장 위험한 피싱 이메일 스캠입니다. BC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는 것은 미끼를 물지 말라고 하는 캠페인 세금 전문가에게 접근하는 10가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국세청, 주정부 그리고 세금업계는 세금 전문가들이 어떻게 고객과 스스로를 스캠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BEC는 회사나 조직의 임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월급 정보나 재정 정보 혹은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훔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자금을 특정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거나 직원들의 리스트를 요청하거나 폼 W2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드는 교활한 수법입니다. 컴퓨터 범죄는 주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여 마치 공식적인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연방수사국은 2015년 1월 이후 와이어 트랜스퍼로 3빌리언보다 많은 피해액과 함께 130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런 스캠을 하는 범죄자들이 미국 내외적으로 100개가 넘는 나라와 미국 50개 주에서 비즈니스와 사업체를 타겟으로 범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IRS는 2016년에 50개, 2017년에는 200개가 넘는 비즈니스, 학교, 대학, 정부 및 비영리 단체가 수십만 명 직원의 민감한 처리에 도용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W2 정보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폼 W2에는 직원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그리고 위드홀딩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거짓 세금 보고에 쓰여지며 다른 범죄자들이 훔친 정보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닥넷, 즉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나 사업체가 이런 공격을 받았다고 IRS에 알려지면 IRS는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스캠의 성격상 많은 비즈니스나 사업체는 스캠을 당한 후 며칠, 몇 일 혹은 몇 달이 지나야 스캠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IRS는 W2 도용을 보고하는 dataloss@irs.gov이라고 하는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에는 W2 스캠이라고 적으시고 내용에는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적으세요.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으신 비즈니스나 사업체는 스캠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고 phishing@irs.gov에 메일을 포워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 있으시면 김앤김 회계법인 425-223-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